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남자가 있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던 인생에서 한 번의 실패가 찾아왔고 그 뒤 남자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버렸다. 절망의 나락에서 찾은 유일한 탈출구. 평범한 인쇄공에서 삶을 포기한 남자가 저지른 치명적인 범죄. 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다. 지난 8월 용의자로 보이는 한 남자가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인계됐다. 사건에 대해 추궁해보지만 용의자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다. 저는 절대 아닙니다. 없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혐의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일까? 오락실의 성인인데 오락실에 이제 그 위폐가 종종 발견된다는 걸 체포를 이제 우리 입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잠복도 해보고 또 주변 그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또 검문 검색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출되지 않게 암암리에 우리가 수사를 해가지고 비슷한 모습 인상착의를 가진 피해자를 우리가 발견하고 일단 우리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우리가 사무실 대동해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득하고 진성수, 그의 기억은 이곳에서부터 시작됐다. 몇 년간 회사 생활을 하며 모은 돈과 대출금으로 드디어 미술 학원을 차린 진성수. 잘 돼야 할 텐데 아파트도 근처에 있고 목도 좋으니까 잘 되겠지 뭐. 그래 김범아. 야 진짜 오랜만이다. 니는 어디서 소식을 듣고? 그래. 아이 고맙다 야. 아이고 사장은 무슨 원장이지 임마. 그래 학원이 좀 작아서 뭐 잘 될까 걱정이다. 잘 되겠지 뭐. 그래. 그래 우리 그럼 다음에 한잔하자. 그때 내가 거하게 한잔 쏠게. 그래 들어가자. 미대 졸업 후 오직 자신의 이름을 건 학원을 차리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고 그토록 소망했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낡은 학원을 인수한 것이었지만 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진성수의 이런 소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원장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안 바쁘시면 그 원장실로 좀 오세요. 네, 이것만 봐주고 갈게요. 그의 학교 후배이자 애인이었던 미술학원 강사 김현정. 현정아, 학원 이번 달 안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요? 그동안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남은 학원비는 돌려주면서 사정을 잘 이야기해야지. 일단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자. 그리고 현정아, 네가 빌려준 2천만 원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갚아줄게. 원장님, 아니 선배, 그건 나중에 생각해도 괜찮아요. 지금 일단 남은 아이들 먼저 챙기고. 얘 진짜 니한테 미안타. 아, 이럴려고 니 데리고 온 게 아닌데 지금 내가 진짜 많이 힘들다. 빚을 지고 시작한 상태에서 날이 갈수록 원생들의 수도 줄었다. 은행 대출이자마자 갚을 수 없게 되었고 그렇게 진성수에게는 수많은 빚과 실패만 남게 됐다. 그 후 인사소에 취직을 하게 된 진성수. 아, 예. 이번에 오늘 새로 들어온 직원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해 보입시다. 예, 예. 예, 잘하게 생겼네. 학원 운영으로 진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든 움직여야 했다.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대를 졸업한 진성수의 이력은 인쇄소 취직에 도움이 됐다.
성수지 미술학 전공했다지만 일을 너무 빨리 오신다 이거. 자, 시험 시작합시다.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아, 예, 이거 인사도 참 매력이 있습니다. 예. 어디 뭐 다른 궁금한 건 없고요. 아니, 이거 뭐 아직 부족하니까 예.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 뭐 잘하실 겁니다. 뭐 워낙 또 뭐 딱 잘하시겠지 뭐. 기계 다루는 일부터 디자인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진성수. 그렇게 그는 인쇄소 직원들의 인정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술을 마시느라 오늘도 어김없이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들어온 진성수. 아직 안 주무시고 마셨습니까? 기다리지 말고 주무시지 말라고. 이제 잘났고? 뭐 한다고 이래 늦게 왔노? 저녁은 먹었나?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손주 보셔야 될 나이에 못난 아들내미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제는 구청 청소 같은 거는 댕기지 마이소. 제가 이제 인사서 가갖고 돈 많이 벌어 올 거니까네. 어머니는 이제 노인대학 다니면서 집에서 푹 쉬십시오. 그래 알겠다. 니 현재의 돈은 어떻게 됐노? 해결 잘 된 거가? 현정이 돈도 끝났고 현정이랑도 끝났습니다. 이제 돈이나 열심히 벌어보려고요. 결혼도 그렇고 내주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네. 어머니 평생 고생하셔갖고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내미 대학까지 갈 거 같았는데 그 아들내미가 요 모양 요 꼴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나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 거실 불은 네가 끄고 남들 잘하고 자거라. 죄송합니다, 어머니. 못난 아들놈이 술 한잔 먹고 했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주무십시오. 인쇄소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진성수는 매일 밤 술에 의존했다. 지금 자신의 현실 있는 방법은 술밖에는 없었다. 학원 실패와 떠나간 옛 애인 그리고 홀로 남겨진 노모.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결혼은 시급한 문제였고 진성수는 기회가 닿는 대로 선을 봤다. 아니 지금은 작은 인쇄소를. 아, 인쇄소 운영하시나봐요? 인쇄소라면 주로 출판이나 뭐 그런 거? 예, 뭐 그런 거죠. 나이가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직 좋은 분을 못 만나셨나봐요? 뭐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 나이까지 왔습니다. 미대를 졸업했고 학원까지 운영했던 진성수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선을 볼 때마다 본문이 퇴짜였다. 저기 죄송한데 낙수님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흔이 가까운 나이에 빚까지 많은 상황.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지금 자신의 상황은 더욱더 현실로 다가왔다. 특별히 받은 하루의 휴가가 아무 쓸모없게 돼버렸다. 아휴, 참 이 나이에 장가 가려는 나도 참 웃긴다. 하루 휴가 받아 놨는데 참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거든. 아니, 남은 시간은 뭐하지? 기범이를 부를까? 기범이. 어, 그래, 기범아. 지금 안오? 안나? 알았다.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한낮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을 만나줄 친구가 있을리 만무했다. 그가 성인 오락실을 접하게 된 건 그때였다. 시간이나 때울 생각으로 들어선 진성수. 종업원으로부터 간단한 게임 방법을 듣는데 처음 접해보는 게임. 그러나 의외로 단순한 게임 방법에 진성수는 쉽게 빠져들고 말았다. 뭐래? 6번 12번? 야 조금 더 조금 더 씨. 그렇지! 흥미진진한 게임의 진행에 계속해서 오락을 하는 진성수.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 잠시 시간을 기다려오겠다는 애초에 계획하는 달리 진성수는 하루 반나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2만 원으로 시작해 10만 원 가량의 돈을 딴 진성수. 50만 원. 좋은 장사인데 된다 돼. 쉽게 돈을 따면서 진성수의 오락실 출입은 계속됐다. 그러나 돈을 따는 날보다는 잃는 날이 더 많아졌다. 이제 짭사 들어와? 쫄아내서 말이야. 완전 자체가 버퍼인데 거기 한 판하고 접지. 이 바닥에 다 그런 거 아이가. 그때 전화 통화를 하던 종업원에게서 들려온 말. 그러나 마음처럼 게임이 풀리지 않던 진성수는 다시 게임에 열중했다. 아 뭐하고 두 시간에 40만 원 먹고 40만 원 이거 사기 아이가. 아씨 나 지금까지 요 돈도 열만데야 돌겠네. 아, 그 피의자가 그 이제 과거 니대를 졸업하고 이제 직업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다가 이제 우연하게 그 인쇄소에 취직을 하면서 그 기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자기가 그 이제 익혀놨던 기술을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종합해가지고 자기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스캔, 칼라복사기 스캔을 이용해가지고 위패를 만들어가지고 오락실에 사용하다가 이제 건드린 겁니다. 그 길로 인쇄소에 돌아온 신정수. 오락실에서 이런 돈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데. 아, 내가 미쳤지. 아직 월급도 안 타는데 짜잡고. 근데 조금만 더 하면 딸 것 같더만은. 아. 에이씨. 그때 진성수의 눈에 고성능 인쇄기가 들어왔다. 내가 진작에 이 생각을 못했을까. 에이씨 괜찮다 씨. 저것도 불법 야급인데 뭐 권리도 신고하겠나. 저것도 불법 아이가. 딱 오락실에서만 쓰자. 거기서만 쓰면 별일 없을 거야. 자신이 일하던 인쇄소의 장비를 이용해 위조 지폐를 만들 결심을 한 진성수.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오락실이 불법 영업이었기 때문에 위패가 발각된다 하더라도 업주들은 절대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며칠 후 진성수는 자신이 만든 위조 지폐를 들고 다시 오락실을 찾았다. 그러나 기계가 위패를 인식하고 뱉어내고 마는데 조심스럽게 다음 위패를 넣는 진성수. 이번엔 성공이었다. 준비한 30장의 위패를 이용해 게임을 한 진성수. 위조 지폐였기 때문에
돈 잃을 걱정은 없었다.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자기가 이제 그 스캔을 컬러 복사기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 가는 오락실에 가가지고 이제 한두 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락실에서 그게 사용된다는 걸 알고 이제 계속 위패를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고 그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위패가 발견됐을 경우에 그 오락실 업주가 이제 그 이제 그 불법 영입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신고를 못할 거라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위패로 인해서 그 오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상품권을 받아가지고 다시 현금으로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죠. 한 차례 성공 이후 위조 지폐 제작은 계속됐다. 승수 퇴근 안 하나? 아 예, 오늘 저는 뭐 저녁에 선악도 좀 있고 일이 좀 남아가지고 마무리 짓고 퇴근하겠습니다. 소다들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퇴근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퇴근했을 때 그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다. 아, 여기 아주 기계에 먹혔다는 거지. 딱 요대로만 만들면 다 막히겠네. 그래, 좋았어. 시작해볼까. 그는 오락실 기계가 인식한 위패를 견본삼아 더욱더 정교한 2차 위패를 만들었다. 지폐 색깔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작은 원점과 은선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가 위패를 만들고 있을 그 시간 위조범을 쫓는 수사팀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오락실에 이제 그 위패가 종종 발견된다는 걸 첩보를 이제 우리 입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제 범인을 잡으러 현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업주로부터 이제 신고를 받고 첩보를 입수하고 그 주변에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업소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진을 발췌해가지고 탐문수사를 했죠. 그의 범행은 계속됐다.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는 기계조차 식별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진성수는 더욱 과감하게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 돈 잃을 걱정도 없고 오락도 하고 거기다 돈까지 생기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 아 좋아 좋아. 예뻐 이거. 피를 만들어 사용해가지고 그 상품권을 받아서 다시 현금으로 환전을 해서 생활비에 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락하는 데 사용하고 계속 돈이, 예. 그 돈이 다시 또 예, 또 오락을 하고 또 계속 그게 반복으로 된 것 같습니다. 용의자가 제작한 총 65장의 실제 위조 지폐의 모습. 용의자의 지문을 찾기 위해 특수약품이 발라진 상태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지폐의 색깔이나 질감 등 상태가 매우 정교하다. 위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넣어놓은 은선까지 그렸고 시각장애를 위한 작은 원점까지 그 질감을 완벽하게 위조했다. 오락기가 위패를 감식할 수 있는지 실험을 해보았다. 먼저 실제 10,000원권을 넣어보는데 코인이 올라가면서 이내 작동이 됐다. 다음은 용의자가 제작한 위패. 위패를 넣자마자 작동하는 오락기. 오락기는 돈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작동할 뿐 위패의 여부를 가려내지 못해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컸다. 지문과 CCTV 증거 화면을 제시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범행 사실을 시인한 진성수.
오락실에서 위패를... 그는 총 65장의 위패를 제작해 사용했고 편취한 금액은 약 50만 원 정도로 드러났다. 결국 그는 통화 위조 및 행사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 통화 위조 사범은 우리 법에서 엄격하게 높은 형을 가하는데 청소년이라든지 뭐 이런 그 경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경찰은 이런 그 통화 위조 사범의 신고라든지 첩보가 있으면은 끝까지 추적해서 검거해 가지고 발본 세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범한 인쇄공의 길을 포기했던 한 남자의 범행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날이 갈수록 진흥화되고 있는 위폐 범죄. 금융 질서를 교란시키는 위폐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